여러분이 아무리 큰 뜻을 품어도 당장 여러분에 닥치는 그 실존의 문제, 그게 제일 크거든요. 책을 보면서 여러분 책 보면 행복한 이유가 잠시 내 실존을 놓고 다른 사람 얘기에 빠져들어 보니까 재밌죠. 이것도 일종의 힐링도 되고 간접 체험도 됩니다만 문제는 이거죠. 내 문제를 풀 때 이게 도움이 못 될 수도 있어요. 내 작은 실존적 문제 하나도 내가 그걸 껴안을 수 없는 상태면 바로 자빠진, 뜻은 원대해도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. 실존을 포기하고 책만 봐요. 책 속에서의 나는. 이게 사이버 게임에 빠진 자기랑 똑같아요. 사이버 게임의 세계에서는 내가 왕이죠. 현실에 나오면은 그냥 쭈그리고, 거기 가면 완전히 내가 다 지배하고. 똑같아요. 책 읽는다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 마음속에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는 진리로 다 배치해 놓고 좋죠. 그거라도 누리시는 것도 일종의 힐링은 되는데, 문제는 그 책의 내용 자체가 현실에서 자라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막상 현실에 적용했을 때 바로 나가 떨어진다는. 그럼 이 모순 때문에 또 찜찜함이 있으시겠죠. 이런 부분 시원하게 풀 수 없는가? 저는 그것만 연구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, 제가 누구보다 추상적인 얘기 잘할 수 있지만 되도록 안 하려고 한 게 이 정도예요. 제 유튜브 보면 엄청 하던데 저런 말 하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되도록은 안 합니다. 그래서 실감나는 말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요. 예,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이 변하셔야지.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삶에서 적용해보고 이런 책에서 그 참고를 받으면서 또 영감을 얻고 삶에다 바로 적용해보고 이게 이루어질 때 제일 재밌거든요.